지금 국정원 문제가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게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한 발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60년대, 70년대 박정희 대통령께서, 전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민주주의보다는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하다. 그때 민주주의를 뿌리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21세기 와서도 대한민국이 계속 뒷걸음치고 다시 과거로 회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역사 2014년 1월 19일 2014년 이 시점에서 또 이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40년 뒤에 50년 뒤에 우리 아들, 딸, 손녀, 손자가 우리와 똑같은 고생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말을 빗대서 얘기하면 국정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의 강도가 좀 작은데요? 그래서 저희는 원세훈 국정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을 이용해서 댓글을 통해서 대선 개입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검찰이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우리가 주장한 것도 아닙니다. 검찰이 주장했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원세훈 국정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오른팔 중에 오른팔이고 임명권자가 책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궁금증을 갖고 국민들이 안 물어보니까 우리가 좀 대신 묻자. 그리고 이 물음에도 여전히 각하는 행복하신지 안부를 묻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대모하러 오신 거 아니죠? 네! 그렇죠. 대모하러 오신 분들 오래 계셔야 되기 때문에 장갑을 찍 끼고 와요. 근데 맨손으로 오셨잖아, 맨손으로.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국민들에게 이러한 문제가 왜 중요하냐. 그러니까 지금 경제 민주화 중요하고 민생 중요한데 반드시 국가의 초석이 되는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 국가기관의 잘못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국민들에 앞서서 문제 제기를 좀 하러 왔다. 그리고 특히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할 제 고향집 민주당이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으니 당원 자격도 아닌 저래도 문제 제기를 해서 좀 민주당 정신 차리게 하고 이 문제를 좀 왜 제일 크게 되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모여있는 힘도 있고요. 언론도 있습니다. 매체도 있어요. 국정원. 아, 국정원이 아니라 뭐죠? 이거 맨날 저먹어. 전국구.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종표 놓는 걸 막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종표 막지 마세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 실상을 외국 보도하면 전국구에서 응징해 주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작은 힘인 것 같지만 온 국민들이 쳐다보고 있고 이 문제의 근원과 중심에는 MB가 있겠구나 라고 우리는 불충한 추측을 하고 그 추측을 한번 확인해볼까 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추운데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이 걸음 하나하나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보루라고 생각하고 힘차게 따뜻하게 재밌고 즐겁게 둘레길 행사를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하 사랑해요. 화이팅! 그쪽 횡단보도로 건너가야 되나? 막걸리 물러가라 한번 해. 아니, 물 가는 거 이거 이랬어. 의원님, 한번 써야 돼, 생중계도 한번 써야 돼, 시청자한테. 누구한테? 시청자한테 생중계 중이죠? 아, 지금 생중계 중이에요? 한번 써야 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봉주입니다. 저희는 지금 국정원 대선 댓글 개입
이 문제를 꼭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문제의 중심에 서 있는 MB 각하께서 계속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각하는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고도 영원히 안녕하실 것인지 하는 것을 묻고 국민들에게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오늘 추운 날인데도 100여 명의 많은 분들이 모이셔서 너무 감사하고, 집에서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이 문제의 중심에는 MB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강한 확신을 갖고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속하게 건너세요. 구호도 외칠 수 없고 뭉쳐서 갈 수도 없고 아 그걸 써도 돼 이제 서트하우스 스타일에 여기 머리 위에 올리면 아무래도 공부도 많이 하시고 여기 포터 타임인데. 여기 바뀌지 않았네. 여기 공사해서 올려가지고. 고맙습니다. 봐봐, 찍어. 아까 찍었잖아. 아, 찍었어? 왜 찍어? 뭐 찍어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 둘, 셋. 찍읍시다. 하나, 둘, 셋. 예, 가시죠. 하나, 둘, 셋. 이동! 이동! 옛날에 김정일이 방위 때문에 우리 못 들어왔거든요. 네. 어디 있는지 몰라 방위가. 네. 우리도 지금 어디에 가는지 잘 모르는 거야. 아무도 모른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참여할 수 있고. 네. 실제로 이 우리가 좀 경직된 집회 이런 건 다 해보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참여하고 마음속으로도 생각을 좀 하고 서로 네. 공감대도 갖고 그리고 또 이런 걸 통해서 국민들에게 좀 알리고 네. 이런. 집회 신고도 안 했어요, 그래서. 아. 집회 신고도 안 하고, 그냥 모여서 문화행사하고, 이 아침 운동하고, 이런 네. 좀 부드러운 이미지로 했기 때문에, 막 뭉쳐서 구호 외치면서 가고 이런 거는, 오늘 컨셉이 아닙니다. 예. 오늘은 그냥 흐리멍텅. 멍텅. 뒤에 말뚝. 근데, 이렇게 각이 안 떨어져야지, 사실 저쪽에서 걱정을 더 많이 해요. 예. 딱 떨어지면 고기만 폭격해버리면 되잖아. 오늘 MB도 네. 국정원이 알려줘서 네. 우리가 여기 어딘지는 모르나 네. 뭐 추정을 하고 있을 텐데 네. 아 전화가 오셨네요. 가을향기 무천. 예. 예. 그런데. 그런데 네. 우리가 지금 고양이 가면을 뭐 쓰고 가는 것 같아요. 네, 고양이 가면요? 네. 아니, 뭐 썼다 벗었다 해요. 아, 썼다 벗었다. 썼다 벗었다 하고. 네. 왜냐면 고양이가 늘 노출되면 주위한테 공격을 받잖아. 뭐 썼다 벗었다 해도 그래, 이제. 그렇게 기쁜 듯이. 예. 네. 아니,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얼마 안 되고 지금 정치권에서 MB 얘기를 일체 안 하거든요. 네,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MB가 국정원 댓글 사건에 그 중심에 서 있다고 우리는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원세훈 국정원장은 이미 기소가 되어 있고 원세훈 국정원장을 임명한 MB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른다. 모르면 이건 무능한 거고 모를 리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국민들이 오랫동안 1년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도 가장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은 옳지 않다. 예, 뒤에 조심해요. 그런 의미에서 좀 국민들에게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MB 문제를 좀
전면에서 문제 제기를 좀 해라. 네. 하는 취지로 오늘 행사를 기획한 거고, 다행히 많은 분들이 부드럽게, 그리고 이제 시작이니까, 조금씩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지금 처음부터 이명박은 처벌을 안 받는 거에 대한, 그 잘못하고 4대 강의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잘못이 있는데, 새누리당은 지금 공기업을 개혁하겠다는 식으로 모면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주자가 멀리 퍼지면은, 그, 오늘 아침부터 헷갈리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요 국정원 댓글 문제에 대해서만, 좀 정치권에서 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MB 청문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MB가 처벌을 안 받는 걸 얘기하려니까 지금 주자가. 네, 그러니까 처벌은, 뭐, 위대한 각하 그렇게 나쁜 짓을 했겠습니까? 물어봐야죠. 물어보고 검찰도 궁금해하고 그 다음 문제가 나오면 처벌받는 거지. 느닷없이 처벌할 수 없잖아. 이게 백주 대나대 민주주의 대한민국 국가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좀 차근차근 밟아가자. 아, 그런 뜻으로. 믿게 한 말씀 해주세요. 여기서 가깝게 위대한 대통령을 남기 위해서는 과거의 잘못된 역사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하는 장막 뒤로 숨지 말고 전면에 나와서 잘잘못을 따지고 좀 밝혀주는 그 자리에 좀 당당히 섰으면 좋겠습니다. 좀 치사하지 않아요? 나오셔야지. 그럼 지금 사저에 가서 또 하실 일은 있으신가요? 사저 이렇게 구경하는 거예요. 구경하는 거. 아, 구경하는 거? 예. 구경하고 이제 마지막에 구한 거 있습니다. 야옹. 야옹. 알겠습니다. 저기 누가 회원들이 많이 참가하셨는데 회원분들한테 뭐 말씀 한번 해주세요. 예, 우리 오늘은 그 미건수 회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많이 참석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특히 MB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좀 끌어올릴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점에 있어 참석해준 분들에게 고맙고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5년 동안 국민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듯이 이제는 우리 차례다. 우리는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여기까지 왔고 지금도 국민들 고통을 안고 있는데 그 문제의 중심에 선 분에게 이제는 좀 문제 해결을 물을 때가 됐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점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같이 가져주시고 함께 묻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마움도 표시하셔. 각각께 감사합니다. 식스팩에 기회를 제공해 주신 각하. 그리고 무궁무진한 독서를 했을 수도 있어 기회를 줬던 각하. 그러나 제가 돌려줄 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정봉주의 역습 이제 시작입니다. 네. 이제 생중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까 했잖아. 뭘 또 해라 그래. 또 하세요. 중간에. 조심해. 또 한번 해주세요. 또 한번 해줘요. 네. 중간에 있기 때문에. 정봉주의 역습이 시작됐다. 기대하시라. 카카. 어제 그 녹음을 했습니다. 전국구. 전 1편은 전반부는 카카 건들지 마. 5억 달러를 세금이 세탁했다 그러는데 전혀 근거 없는 얘기다. 카카는 절대 그럴 뿐이 아니다. 그리고 카카를 자그마치 30분 동안 저와 이정열 최지용 기자가 변호를 해요. 여러분들 맞서서. 아니다. 그럼 마지막 결론은 우리가 더 미울 것 같아. 부모님 종편 TV 조선 왔는데 찍어도 돼요? 그럼요. 대한민국 국민인데 왜? 아유 저기 종편 아웃인데. 제가 들리세요? 네, 잘 들려요. 예, 그리고 이 그 후반부는 철도 파업 불법인가? 그래서 그거는 왜 자꾸 철도 문제를 얘기하냐면 현 정권에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의 정책 특징 5년간의 특징은 무무 전략입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무식하고 그래서 무무 전략이에요. 근데 이번 5년은 민영화 전략입니다. 근데 민영화의 핵심 축은 두 가지인데 자회사 설립과 경쟁 체제 도입이에요. 맞아요. 철도를 못 막으면 그다음 줄줄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철도가 자회사 설립은 뭐냐면 쪽문을 열어놓자는 거예요. 쪽문 열면 빗장이 금방 열려요. 예를 들어서 송도에 외국인 학교가 있어요. 그게 제가 17대 때 외국인 학교에 내국인 넣는 것을 끝까지 반대하다가 결국 정부 측에서 요청했고 10%인가 15%를 받아줬어요. 지금 몇 프로 된 줄 아세요? 50%? 지금 50%가 됐고 내국인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문이 열리면 그리고 이번에
그 조금 이따 이제 의료 민영화 될 건 얘기할 건데 조금 열리면 그 다음엔 여러분들 신경 안 쓰고 상업에 바쁘니까 지나가다 보면 확 열리는데 그 피해를 다 여러분이 입습니다. 경찰, 검찰, 청와대도 민영화합니까? 자회사 설립해서 경영지지 도입합니까? 어우, 섹시하세요. 어우, 따끈따끈해. 검찰 민영화하면은 좋네. 경찰 민영화하면. 이분들 급여도 올려주고 얼마나 좋아. 근데 일단 반을 잘라야 돼. 근데 경찰들한테 물어봐야 돼. 민영화 찬성하냐? 왜? 적자보니까. 경찰이 적자보니까 반을 잘라, 일단. 그 다음 급여를 한 10%만 올려줘. 찬성하시겠어요? 어디였어? 그래서 그 철도 문제를 지금 계속 다루는 거는 철도 문제는 끝나지 않았고 3월에 다시 총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분들의 파업은 내일 모레 이제 전국구 들으시면 알겠지만 대한민국에서 노조나 공기업이 파업하는 순간 무조건 불법입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헌법에서 보장되어 있는 권리를 전혀 인정을 못해요. 그러니까 파업하는 순간 무조건 불법으로 딱지를 찍는 나라는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파업하는 순간 이분들이 절차도 정당하고 방법도 정당하고 다 하거든요. 그래서 노동 3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유일한 나라다 우리나라가. 이것도 그나마 2007년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전에는 아예 파업을 못합니다. 파업할 수 있는 길을 2007년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열어줘요. 그게 필수 유지 업무 제도예요. 요 정도 필수 유지할 수 있는 인원만 놔두고 당신들 파업해도 괜찮다. 이렇게 파업이 법적 용어로 쟁의 행동이거든요. 쟁의 행동. 이건 뭐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밀리니까 힘이 없으니까 사측이 얼마나 힘이 많아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의 쟁의 행위를 우리가 이 지금 다크 앞에서 정당하다고 얘기하냐면 그분들이 그 쟁의를 통해서 자기의 노동상권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그 공기업을 지켜내야지 우리가 지금처럼 편안한 정시 도착률 세계 1위, 그 다음에 여객 안전도 세계 5위, 인천공항만큼 아주 우수하게 잘 운영된 이런 공기업이에요. 그런데 조선 어디 갔어? 조선 동화 주로 어통화도 왔었던데 아까 당신들 개인이 잘못한 거 아니니까 괜찮아. 연합도. 연합도 있어요 요즘? 연합도 나빠? 종편에 하나요. 연합도 종편이 됐어? 네. 연합 종편 아니야. 연합 종편 아니야. 왜 그래? 글쎄요. 다 적으로 돌리면 어떻게 해? 연합 종편이 됐어. 글쎄요, 진짜. 그래, 왜 그래? 팩트 TV도 종편이야, 그럼? 아니요, 글쎄요. 아, 그래서 언론에서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국구 시작한 것도 얼마 안 들어요. 1회가 220만 다운로드 됐더라고. 그러니까 그전에 그 1등 2등 하던 데들이 요즘 15만으로 줄었대요. 그래서 가볍게 한 13배 정도 뛰어넘었어. 이게 뭐 그 저의 능력이라기보다는 이정렬 최지용을 발탁한 제 선관이죠. 그 친구들 이번에 2회에는 더 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왜 여러분들께서 전국구 잘 들으시고 특히 철도 문제 그리고 각하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데 이제 두고 보세요. BBK도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때 제가 4개월 물고 늘어지면서 결국 국민적 관심사로 끌어올렸습니다. 그 정동영 의장 얼마 전에 만났더니 대선 때는 정봉주밖에 기억을 못한대. 정동영도 잊어먹었대. 지금 우리 MB께서 이 대선 국정원 댓글 개입, 사이버사령부 댓글 개입 이 문제의 중심에 서 있다고 우리는 확신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민주당도 뒤로 빠져 있고 국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는 게 전선을 흐트려 놓는다고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결국은 국정원 문제, 특검 문제 때문에 교착 상태에서 아무도 이걸 뚫지 못하잖아요. MB 문제를 MB 청문회나 MB에게 책임을 묻는 것을 결국 이것을 뚫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몇 개월 두고 보세요. 결국 MB께서는 검찰 소환에 응하셔야 될 거고 국회 청문회도 응하셔야 될 거고 전국적으로는 제가 즐겨 먹던 1년 동안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오신 여러분들께서 그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 고향입니다. 자, 구한번 외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야옹. 여러분들 마음에 대한민국을 바로 세운다는 이런
그 충심 갖고 구호 외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야! 힘드셨죠? 아니요. 많이 힘들었어요? 예. 예. 힘나요. 근데 오늘 저희가 집회 신고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 했고 네. 행진 신고도 안 했어요. 네.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 함께 몰려오는 거를 원래는 그 허락하지 않습니다. 네. 제가 했기 때문에 허락합니다. 멋지십니다. 네. 그래서 여기 우리 이렇게 에스코트 하면서 갇혀 오신 우리 여기 강남서 그다음 수성서 관계자들 고생하셨다 박수 한번 해주시고 수고하셨어요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다고요 수고하셨다고 예.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다고 수고하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금 우리 사회가 지난 한 5년 동안 그 상당히 문제점을 많이 남겨놓고 각하가 퇴임하셨고 1년을 지켜봤더니 역시 사회가 정말 심각하게 가고 있다는 위기감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께서 단순히 그냥 오늘 행사에 참여한 것이 아니고 정말 이 사회가 이렇게 가선 안 되겠다. 우리가 그 다른 사람들보다 좀 잘 알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뭐 애국심이 투철한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사는 사회가 이렇게 가선 안 되겠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으로 작은 거지만 좀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박태만 수석부위원장이 철도부위원장이 조계사 갔을 때 제가 들어갔더니 너무 문제가 돼갖고 그 일반 정치인들 오는 거 면회 안 하겠다고 근데 이제 정봉주가 왔으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얼마 전에 며느리를 봤대요. 그리고 철도에서 39년 동안 근무를 했고 앞으로 정년이 2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 무슨 부귀 영화가 필요해서 내가 파업을 하고 감옥 갈 걸 뻔히 알면서 여기 조계사까지 들어왔겠냐. 39년 동안 나를 길러준 우리 가족을 지켜주고 우리 자식들을 공부할 수 있게끔 월급을 줬던 철도 그리고 그 월급을 줄 수 있도록 도와준 세금을 낸 국민들 이분들이 이 철도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2년 정년 납두고 감옥 갈 걸 각오하면서 여기 왔습니다. 월급이 더 올라갈 것도 아니고 더 좋은 자리가 보장될 것도 아니고 정치할 것도 아니지만 나를 이렇게 평생 동안 도움을 준 고마운 철도와 고마운 국민들에게 이렇게 철도를 넘겨줄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 심정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부귀 영화 있어서 온 것도 아니고 돈 벌려고 온 것도 아니고 다만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가는 사회에 내가 작은 돌 하나 얹지 않으면 정말 더 심각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모두 그 격려하면서 그 문제의 중심에는 각하가 있습니다. 요즘 얘기 많이 나오는 철학자 중에 한 분이 장 에미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가스 실험실에 들어가기 직전에 나와서 그 생존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값싼 용서는 결국은 악의 세력을 더 키워서 역사는 부정한 세력이 계속 이어지고 권력을 잡는 그러한 악순환이 반복된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고 그 죄값을 치르도록 해야 된다. 값싼 용서가 우리가 어설프게 용서한 것, 값싸게 용서한 것이 결국은 이 세월 동안 악을 키워왔던 그러한 역사를 반복한 것이다. 그 점을 우리는 좀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MB 시절에 잘못된 부분들 제2롯데월드 천안함 4대강 그리고 교육 문제 공기업 문제 이런 등등에 대해서 제대로 책임을 묻고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 다시 더 큰 악이 역사의 정의인 것처럼 위장해서 권력을 잡고 우리들의 삶을 짓밟고 우리 후손들의 삶을 짓밟는 그런 상황이 반복된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감을 여기 계신 분들이 반드시 좀 가졌으면 또 그러한 정성으로 나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옳소!
박수를 쳐야지 올 수 없는. 저는 사실 전국구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전국구 처음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감옥을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이게 무척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 집사람이 하라 그러더라고요. 이 이상한 부인이야. 그런데 제가 갈등할 때 주진우하고 김어준 이놈들은 또 하래. 나 또 감옥에 보내. 자기들끼리 가기 싫으니까. 그럴 때 이제 제가 그 한 두 달 동안은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카페에도 잠깐 글을 썼지만 2011년 12월 26일 날 영하 10도가 넘는 날 제가 감옥 가는 날 모이셨던 분들, 그 다음에 형이 확정 판결되는 날 제 집 앞에 촛불을 들고 모이셨던 분들, 그리고 1년 동안 억울한 감옥살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보내주셨던 정성, 출소하는 날 크리스마스 이브 날 만사 제껴놓고 홍성까지 오신 분들, 이분들의 한 분 한 분의 눈빛과 한 분 한 분의 정성이 계속 제 가슴을 잡았습니다. 내 하나 두렵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과연 내가 있어야 할 위치에서 피해 있는 것이 과연 맞는가. 그때 우리 집사님 또 그랬습니다. 홍성 그 추운 출소하는 날 왔던 사람들이 당신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걸 제대로 보지 못하면 정치를 하지 마라. 이 여자는 나 감옥 보내는 게 직업이야.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더 이상 앞뒤 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하나 더 첨가됐습니다. 이 좋은 일요일날, 좋은 주일날 여러분들이 만사 제쳐놓고 정말 이 MB 문제를 역사의 과오를 제대로 정리하고 청산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신 이 눈빛을 저는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만 하면 우리가 좀 치사한 인간들이 되잖아요. 각하에 대한 애정이 좀 줄어드는 것 같잖아. 그래서 두 달에 한 번씩 이제는 네. 집회신고도 하고 행진신고도 하고 그래서 구호도 외칠 수 있고 그래 전 세계 정의와 민주를 사랑하고 사랑한 사람들에게 잘못된 대통령의 뒤에 이렇게 끈질긴 민족이 남아있다. 질긴 놈이 이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가고 적어도 1, 3, 5, 7, 9 매달 하는 것은 좀 바쁘니까 예. 아 저도 좀 바빠요. 그래서 적어도 두 달에 한 번씩은 이와 같은 국민들 그분이 가실 때까지 근데 그분이 가셨는데 무상급식에 양이 좀 적다 그런데 교도소 앞에서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끈질기게 우리가 이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노력에 오늘 몸에 힘 쫙 뺐잖아요. 몸에 힘 빼면 잡기가 힘이 듭니다. 몸에 힘 안 뺐어요? 힘이 더 나요. 아, 어머니 잘못 이해하셨구나. 네. 힘을 빼는 건 몸이 유연해진다는 거예요. 사구가 유연해지고 탄력이 있어지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 보니까 약간 그 빨간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제가 보니까 새누리당 친한 사람들이 많아. 빨간색. 그 다음에는 MB 문제에 대해서는 중도와 합리적 보수의 경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뿐만 아니라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역사를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상식을 갖고 있는 일반 시민들이 더 많이 잘 참석해서 이 문제를 끝까지 우리가 물고 늘어질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민족성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은 정봉주와 상식적인 시민의 역습이 시작됐다. 맞죠? 네! 맞습니까? 네!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우리 그 운영진에서 국밥을 준비했습니다. 쥐고기 국밥입니다. 그래서 국밥 같이 드시고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 그리고 또 두 달 뒤에 다시 만나서 그 두 달 뒤에 만나기 전에 이제 매주 또 토요일 날 오는데 저도 그
촛불 집회 좀 자주 나와달라는 부탁들이 있었고 좀 그럴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2009년도 각하가 이렇게 잔혹하게 몰아붙였던, 그래서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돌아가신 용산 참사 5주기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여전히 이렇게 야만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런 역사적 과오를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하고, 용산 참사로 가족을 잃고 집을 잃은 그분들의 아픔을 또 같이 공감하는 그러한 하루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